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고유경입니다. 2월 26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내 지시를 절반은 잘라먹는다. 이런 총장은 처음이다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해가 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이에 대해 여당에서는 맞는 말이라는 칭찬이 나온 반면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래통합당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는 추 장관은 윤 검찰총장의 무덤을 파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권의 무덤을 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휘랍시고 잘라먹었다는 천박한 표현은 북한에서나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입에서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합병 승계 의혹과 관련해 기소 여부를 심의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현안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각계의 비검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14명이 검찰 측과 삼성 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구두 진술을 듣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은 주임 검사에게 권고적 효력만 갖지만 파급력은 적지 않을 수 있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고 검찰은 이를 반박하는 주장을 내세울 전망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소비 위축을 타개하기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내달 12일까지 진행되는 동행 세일에는 전국 전통 시장과 소상공인뿐 아니라 주요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도 대거 참여합니다. 농축수산업계에서는 달걀 관련 단체가 현장 판매를 진행하고 수협이 전복과 장어 등 주요 인기 품목을 최대 50% 할인합니다. 이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들은 내달 1일까지 상품권 증정과 할인 행사 등을 진행합니다. 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주요 백화점은 26일부터 28일까지 코리아 패션 마켓을 열어 브랜드 의류를 최대 80% 할인합니다.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합병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의원이 7년 전 이스타항공 경영에서 손을 뗐다고 주장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이 의원이 2018년 초까지 경영에 깊이 관여했다며 경영 실패로 인해 발생한 체불 임금에 대해서 이 의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조는 이스타항공 지주사의 출범 과정 중 불확실한 자금 출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은 모든 과정은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으며 경기 인천은 상승폭이 더 확대됐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이달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6% 올랐습니다. 송파, 강남, 서초 등 강남 3구는 오름폭이 다소 축소됐고 규제 지역 지정을 피해간 김포의 아파트값이 한 주 만에 2% 가까이 뛰었습니다. 김포시는 한강 신도시 위주로 매수 문의가 크게 늘고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감정원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매매 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비대면으로 국내 병원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상담 서비스 등 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하대병원과 라이프 시멘틱스가 신청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상담 서비스에 대해 2년의 임시 허가가 부여됐습니다. 이는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전화나 화상 등을 통해 상담, 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험 가입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3분기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 근로자 직접고용 움직임에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통합당 김재섭 청년 비대위원은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조국 사태로 아빠 찬스에 좌절한 젊은이들이 인국공 사태의 문빠 찬스로 절망을 느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서훈을 입은 당사자들이 취업준비생들이 밤낮으로 준비하는 시험과 무관하게 채용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김은하 대변인도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노력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회지 로또 사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기존 정규직 직원들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직접 고용 결정에 비판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런 문제까지 꼬치꼬치 장관이 개입을 해야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한 기관의 장이 되면 권한의 분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예전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검찰총장에 대해 지휘권을 발동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9억 원의 검은 돈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 하나 살리려고 이게 뭣들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며 법무부가 VIP 흥신소냐 아니면 대법에서 유죄로 확정된 이에 죄를 씻어주는 세탁기냐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즈니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